안녕하세요. KBS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선로코 녹두전에서 녹두 역할을 맡은 배우 장동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에 휘말려서 우연하게 과부촌에 들어가서 어떤 비밀을 파헤치려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제가 이제 과부촌으로 이제 들어가서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 캐릭터라서 제가 여장을 하게 됩니다. 과부로서 살아가게 됐는데 그게 좀 큰 시청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KBS 시청자 여러분. 조선로코 녹두전에서 공동주 역할을 맡은 배우 김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이가 어리지 않음에도 아직까지 만년 예비기생인 그런 아이인데요. 녹두를 만나고 처음 느껴보는 설렘과 해야 하는 일과 녹두 사이에서 굉장히 혼란을 겪게 되면서 여러 가지 감정을 처음 느껴보는 그런 순수하고 맑은 캐릭터니까요. 많이 예뻐해 주시고 또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시청자 여러분. 조선로코 녹두전에서 차율무 역할을 맡은 강태호라고 합니다. 율무라는 역할은요, 유유자적한 삶을 살아가는 여유가 넘치는 인물이고요. 요리를 너무 잘해서 지금 요식남이라는 별명까지 얻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동주를 연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미를 더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인물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날씨만큼이나 되게 좋은 분위기로 촬영을 시작하게 됐어요. 마무리도 끝까지 잘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KBS 미니시리즈 녹두전에서 광해 역할을 맡은 배우입니다. 광해 역할은 많은 연기자분들이 또 연기를 하셨고 그래서 아마 어떤 광해가 그려질까 궁금해하실 텐데요. 녹두전에서의 광해는 외로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권력의 그 집착욕이 많다 보니까 자기의 충신들을 못 믿고 자기의 충신들을 다 제물로 삼습니다. 아마도 이 드라마에서는 번민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광해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액션씬도 많고요. 또 드라마도 상당히 긴장되고 스토리가 버라이어티합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조선시대 로맨틱 코미디 또 새로운 사극의 한 장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성원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KBS 시청자 여러분. KBS 월화 드라마 조선로코 녹두전. 조선로코 녹두전 열심히 촬영하고 있으니까요. 9월 30일에 첫 방송됩니다.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조선로코 녹두전 9월 30일 첫 방송.